여정연의 세계 입주, 한국 거주 중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유형. 2018년 한 해 동안 5만 명이 보이스피싱으로 4천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중국인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개인정보의 노출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도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사건 해결을 위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 신용카드가 돈 세탁에 연루되었다며 해결을 위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대사관을 사칭하고 중요한 서류가 있다며 찾는 비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국 금지가 되었다며 해결을 위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문의는 중국 대사관 02755-0571로 문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리후이, 부상신, 부쭈엔첸. 한국 관광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